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버즈. 요번에 해볼 컨텐츠는 새로 나온 아르카나가 리스트에 있는 무기를 복사하는데 그 리스트가 이제 비둘기랑 총이잖아요. 그래서 스미스로 비둘기 3마리 먹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뭐 비둘기가 5마리 될지 아니면은 진화템은 2개 추가되고 일반 비둘기들은 한 마리씩 추가돼서 7마리가 될지, 5마리 아니면 7마리인데, 그렇게 해서 비둘기 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당연히 스미스, 맥스 웨폰 풀어주고요. 광개숲. 가보자! 렛츠고 두잇! 고요한 옛성역을 먹어줘야겠죠? 아니, 고요한 애써역보다 더 좋은 게 있나? 3개 먹어도 쿨타임이 24%니까 이게 좋은데? 이펙트 켜주고. 비둘기 먹어주고. 와, 비둘기 5마리. 벌써 기대가 되네요. 솔직히 7마리는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고. 5마리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무기 지우자. 무기 지울게요. 싹 다 쓸어주면서 성스러운 바람. 아, 갑은 먹어주자. 지우기를 다 무게 쓰면은 뜰 것 같은데? 새로 호칭도 많고. 야, 상자 나왔구나, 위에. 상자 먹으러 갑시다. 상자 먹어주고, 갑옷 이래. 좋아요. 쿨타임이 빨리 떴으면 좋겠네. 파괴자 2대. 야, 스미스가 체력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주면서. 비둘기! 그렇지. 오우, 야. 여기서 시금치 필요 없고 지우기. 무기 지웁시다. 지팡이 지워주고. 나이스! 일단 비둘기 3마리는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5마리일 것 같아요. 7마리는 솔직히 좀 오바고. 5마리일 것 같은데. 5마리도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쿨타임 먹어주고. 일단 쿨타임부터 강화를 해줘야 할 듯. 일단 범위 증가. 파워는 먹을 필요 없겠죠? 검둘기부터. 파괴자. 세 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검들기 오래. 이러고 11분에 새로운 아르칸을 먹읍시다. 토로나박스 먹어주고요. 쿨타임, 무조건 쿨타임부터. 근데 비둘기 3마리 다 따라오는 거 좀 귀엽다. 뭔가 펫 키우는 느낌? 검둘기 6렙. 금방 마스터 하겠는데? 물론 쿨감부터 마스터하면 더 좋긴 한데. 파괴자 4렙.
싹 다 잡아주면서. 열! 풀타임 먹어주고. 렉 좀 걸리지 않을까요? 싹 다 먹어주고. 근데 뱀서가 패치 후로 렉이 좀 많이 걸려요. 얘 사양, 컴퓨터 사양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게임 자체 렉인 것 같아요. 247? 247? 나쁘진 않긴 한데. 그쵸. 게임 자체에 락이 걸려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이 안 돼. 아니, 엘들링도 돌아가는 컴퓨터 사양인데, 뱀서 렉이 걸리는 게, 이론상 말이 안 되는, 컴퓨터 사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어, 나 죽어! 어, 부활이 없는데? 나이스, 다섯 줄! 와! 웬일? 마스터 전에 다섯 줄 뜨네요. 아무래도 스미스 캐릭터가 행운이 높다 보니까. 운이 좋은데, 이번 판? 내 시루떡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때. 나 죽지 않게 컨트롤 해주면서. 확실히 고유한 예성력이 그 쿨쿨감이 아니어서 약간 끊기네, 살짝. 저주 찍으면 살짝 빡셀 수도? 와, 파괴자 끝나질 않아. 오히려 쿨쿨감보다 좋은 것 같은데? 파괴자 메스터 해줄게요. 파괴자 메스터 해주고. 비둘기. 싹 다 잡아주면서. 비둘기 먹어주고. 어! 타임 스톱부? 그렇지. 비둘기 6렙. 왕관 먹어주고요. 벌써 복사 아직 하나 먹은 느낌이라고. 비둘기 완전 가족이네, 가족. 가족 같은 무기네요. 어, 비둘기 7렙. 10분 됐고, 11분에 나오죠? 쿨탄 메스터. 나이스, 왕관 메스터. 부활 마스터 했나? 부활 마스터 못했지. 비둘기 팔레. 갑옷. 가족 같은 김더일 방송 감사합니다. 예. 갑옷 먹어주고. 마지막 템을 뭘 먹을까? 범위 먹을까? 티라미슈 먹어주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범위 먹고 아르카나. 여기서 새로운 아르카나 리스트에 있는 무기들을 복사합니다. 비둘기 한번 먹어볼게요. 비둘기 지금 3개 있거든요? 팩트. 와, 비둘기 5마리. 와, 미쳤는데? 범위 먹어주고. 아니, 이거 사각지대가 없잖아, 이러면. 범위 먹어주고. 어, 지린다.
그리고 오히려 고요한 애성력이 풀쿨감이 아니어서 마이너스 68%. 가장 괜찮은 쿨감인 것 같아요. 연사로 쏘니까. 토론박스 이제 말렙 해주자. 나이스! 다섯 주 굿. 야, 쿨 줄면서 진짜 고장도 안 나네. 오히려 좋은데? 토론박스 마스터. 한 판에 다섯 줄이 두 번 뜬다라. 이거 심상치 않은 운이거든요. 아, 그 대신 비둘기 세 마리가 다 그거구나. 그냥 무작위 항상 해놓자. 와, 융단 폭격이 이런 게 아닐까요? 타임스토프. 와, 비둘기 대가족 빌드 좋은데? 아니, 이렇게 쓰니까 비둘기 사기인데? 네. 얘 원래 데미지, 다, 원래 데미지가 센 애들인데, 전방향 공격을 해보니까 사기인데? 아, 잠시만. 살짝 위험할지도. 밑에 자석 있고. 근데 애들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상자는 딱히 따로 먹진 않을게요. 어제 상자에서 뜰 게 없어서. 와, 지린다. 확실히 좀 재밌어, 게임. 싹 다 쓸어주면서. 그렇지. 한계 돌파 해주고, 여기서 마지막 아르카나를, 투사체 수는 솔직히 안 늘어나도 될 것 같고, 광깨 그룹으로 저주나 올립시다. 자석 먹어주고, 그 상자는 템 먹고 하면 될 듯. 저주 감당되냐고요? 많이 올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풀 저주는 좀 오반 것 같고. 그냥 저 해골바가지? 저 정도? 체력이 없어서, 얘 캐릭이. 싹 다 잡아주면서. 이야,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비둘기마다 색깔이 다 다른 게 좋네요. 비둘기 색깔이 다른 게. 얘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 봐. 데미지도 세네. 아, 잘못 먹었다. 이거 스킵기는 안 만들어주나? 완료. 만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다르게 말하면 색깔만 다른 짬처리 무기? 아니,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그렇게만 하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이거 사기야, 지금, 이 아르카나. 사기예요, 사기. 짬처리 아니야.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비둘기 전용 아르카나로 적합하다.
비둘기도 많아지고 뭔가 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귀여움도 충족시켜주면서 꽃맛도 충족시켜주는. 이러면은 모든 무기 전용 아이템이 나온 건가? 이러면 거의 다 나왔죠? 모든 전용 아이템. 전용 무기 안 나온 거 없지? 고양이도 나왔고. 고양이 그 돈 먹는 거 그거 나왔고. 잠시만. 어디가 아르카나지? 얘 아니고. 오른쪽 아래인가? 얘인가? 오케이, 렉 걸리네요. 여기서 광깨 그룹으로 가져옵시다. 각성 먹고 싶은데, 솔직히. 솔직히 살짝 겁나요. 근데 상남자 특, 그냥 가져옴. 가져오고, 여기서, 일단 힘부터. 힘 먹고, 난 체력 맞죠? 난 저주 에라이 몰라 다 먹어. 상남자 특 다 먹음 그냥. 타임 스톱. 와 망토맨 그냥 녹이는데? 그냥 녹이네요. 상자부터 먹는 거 당연하지. 제가 또 뱀서 짬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주. 오케이, 다 먹어주고. 버려. 클로버까지는 필요 없어. 나이스. 내 저주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빈틈의 실이 존재하긴 하는데. 한계 돌파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저주 220%. 세 줄 좋아요. 일단 미라는 원래 느리고 24분에 애들 갑자기 확 돌격할 듯? 그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은반지부터. 근데 이 맵이 다행인 건 애들이 넉백 저항이 없다는 게 다행이야. 그 말은 즉슨 할만하다. 비둘기면 메탈료 먹어주고. 렉 걸린다. 갑자기 느려졌다 빨라지고 느려졌다 빨라지고 이러네요. 이 비둘기 복사된 비둘기도 한기 돌파 효과를 먹는 것 같아요. 범위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 공격 범위. 아, 상자 괜히 먹었나? 저주 더 올리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딴딴딴. 파괴자 따라가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말 그대로 복사인데. 위험하다. 아, 근데 좋다. 좋은데, 이거?
아이 쫄이라뇨.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타임스톱도 좀 아끼려 했는데 먹어버렸네. 확실히 얘가 행운이 높아서 아이템 잘 뜬다. 싹 다 쓸어주면서. 와 렉 걸리는 거 봐. 자석 먹어주고. 이거는 일단 좀 꺼줍시다. 렉 걸려서 다 꺼주고 제 캐릭터를 봅시다. 아니 유령 속도 뭐야? 감당 안 되는 속도인데? 싹 다 쓸어주면서. 와 근데 이거 진짜 세다. 기둥이 미쳤는데요? 진짜 대가족이 모이니까. 어려워. 자석 먹어주고. 어우 렉 걸려. 오, 야. 달라붙긴 붙네. 자석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타임 스톱. 멸! 와. 저주 올릴 때 쫄던 과거의 김덤이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고요? 쫄지마 샤샤. 게임 풀어. 스테이지 깜플릿. 잠시만 설마 사신을 잡을까? 아 못 잡겠죠? 레벨이 187인데? 아 근데 멋있다. 와 멋있는데? 되게? 스테이지 깜플릿.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르카나로 비둘기 5마리 써보기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가 있었고 파괴다가 역시 1등이고 복사된 비둘기도 뒤에 엄청 세게 넣었네요. 똑같이 넣었네 둘이. 검둘기가 꼴등이네. 좀 분발해야 할 듯? 재미가 있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일입니다. 재미있었다. 앙 유발.